이것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아까 쓰러뜨린 데드레비치 보스 시체를 좀 보세요. 죽은 건 다른 세계에서 온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라 이건 처음 보는 사람의 시체잖아요. 맙소사, 이건... 이 얼굴 누군지 알아? 이사벨라 아가씨, 이게 대체... 이사벨라 에드가 린튼의 여동생이었어. 린튼과 함께 이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지. 그놈은 진짜가 아니었어. 놓친 거야. 현재까지 총 4번의 벼락이 쳤다. 회사의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행동을 판단하고자 했다면 황금가지를 가져가기만 하라고 했던 린튼의 말이 맞았을 것이다. 아, 겁쟁이처럼 헛간에 숨어서 벼락이 치기만 기다리라는 거? 그래, 그렇게 말해줘서 참 도움되네.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어. 나 같은 게 무슨 배짱으로. 아니, 말은 끝나지 않았다, 히스클리프. 앞으로는 말을 빨리 하는 걸 연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군. 이 저택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, 무엇보다 히스클리프 안전에 대한 존속 여부도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... 벼락을 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. 설사 그것이 황금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... 확실히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벼락이 친 것은 아닌 것 같았다. 좀 더 극적이며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벼락과 함께 정전이 일어났지.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저택에 와서 벼락이 쳤던 순간이 언제였지? 첫 번째 벼락은 그때였죠. 그자들이 캐서린 씨의 유언장을 낭독할 때. 아니야, 그거보다 정확히는 히스가 캐서린 이름을 부르짖을 때였어. 두 번째 벼락은 린튼 씨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쏘아붙였을 때였어요. 세 번째는 힌들리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였어.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군. 내 여동생 이사벨라, 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건만 이런 식으로 제외하게 되었구나.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? 시답잖은 편지들을 보내온 적은 있었네. 운명을 만났다느니,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느니. 하지만 내가 반대할 것이 뻔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는 없다고. 너 스스로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고나 있는 상태냐? 나는 정해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지. 이제 네 번의 벼락이 쳤군. 그래, 우리도 알아.
우리도 숫자 셀 줄 알거든. 관리자님, 말투를 보아하니 린튼, 저자는 벼락이 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벼락. 벼락이 친다는 것은 축복이야.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니. 자네에게 거짓말을 했네, 히스클리프.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했어. 하지만 나는 평생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 같네. 계속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말이야. 하지만 내겐 여전히 묵묵부답이지. 옛날에도 지금 린튼군, 그것이 이 끔찍한 실험실을 만든 대답이 될 수는 없어.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태껏 들키지 않고 납치가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다. 단순히 갱단 여럿만이서 납치를 자행했다기에는 주위엔 저항의 흔적이 없었으며, 가족이 통째로 실종되기도 하는 등 여럿이 한꺼번에 납치된 정황 역시 많았다고 하였지. 그 기사를 다 읽었던 거야?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더 악의에 들어맞는다. 그렇다면 납치범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자여야 했겠네요. 저택에 일자리를 내어주겠다거나 근사한 식사 대접이라도 제의했나 보죠?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라 하더군.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소. 린트님, 아무리 캐서린 아가씨의 부탁이었다지만 이건... 뭐? 캐서린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부탁했다고? 그럴 리가 없잖아. 그래, 캐서린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네. 하지만 이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건 전부 내 의지였어. 그러니까 대체 왜 캐서린이? 이유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. 그저 부탁받은 대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. 그러니까 대체 왜요? 당신의 가문 정도면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... 티사에서 이를 알고도 자네를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은가? 가문이 뒷받침 되어준다 하여도 강도 높은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걸세. 이유라... 뻔하지 않나? 캐서린을 사랑했어.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. 그건 그냥 맹목적인 구걸 아닌가요?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네. 나의 행복은 그 구걸에서부터 받아내는 적선에서 오니까.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네를 부러워했는지 결코 모르겠지, 히스클리프. 나를 부러워했다고? 네가? 캐서린이 어릴 때부터
내가 이 저택에 놀러와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지. 히스클리프는 왜 안 보일까? 그 애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. 물론 자네는 우리를 보기 싫어서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은 것이겠지만,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자네의 편지들을 태운 건 내가 아니네. 오히려 편지가 있었더라면 곧바로 건네줬을 거야. 캐서린은 자네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. 자네가 떠난 후 캐서린은 방에만 박힌 채,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버리면서 거울만을 들여다보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그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더군. 거울. 일기장에서도 말했었어.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봤다고. 하지만 우리가 살던 저택엔 거울 같은 건 두지 않았지. 누군가 선물해준 거울이라 하더군. 누군가? 그 거울에서 캐서린이 무엇을 보았길래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했을지는 직접 그 일기장에 물어보지. 그러나 내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 해진 일기장에